프랑스는 멋에 살고 멋에 죽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멋에 살고 멋에 죽는 프랑스에 다녀오셨죠? 아, 이번에 갔다가 거기 가이드 해주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여기는 현대차, 우리나라 차가 별로 없냐라고 했더니 또 대답이 좀 신기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안 이쁘면 안 타요. 안 이쁘면 안 사요. 그게 오래돼도 이쁘면 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현대나 뭐 기아 이쪽은 이렇게 옛날부터 본인의 어떤 그거를 유지를 해오면서 만든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통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뭐 어떤 경제적이라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맞아요. 경제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관이 이쁘다의 개념이랑 좀 다른 것 그렇군요. 뭔가 좀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좀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좋아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 공연 때도 이틀 동안 공연을 했는데 첫날에는 뭐 프랑스 노래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중가요도 하고 우리 노래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셋리스트를 싹다 바꿨어요. 전부 다 우리 노래로. 그러니까 오히려 오리지널리티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너네가 뭐 하는지 궁금해를 우리 노래 너네 하지 색깔을 말고, 보여줘. 샹젤리제 하지 아,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오리지널리티를 그렇게 존중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리가 뭐 패션의 그런 도시가 되는 거고 가장 뭐 문화적으로도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독특했어요. 그 샹젤리제 거리가 전부 다 명품인데 그 거리 바닥이랑 그 앞에 있는 개선문이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날 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같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맞아요. 뭔가 엄청 선진국이구나. 그 공존하는 느낌. 그게 한꺼번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다른 포인트에서 선진국이죠. 네, 다른 우리나라가 느낌이죠. 선진국인 거는 어떤 그 깔끔한 인프라와 편의성과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큼 선진국인 나라가 거의 없죠. 솔직히 한 이틀 동안에는 너무 불편한 너무 거예요. 불편하죠. 엘리베이터 두명 타면 끝나. 밀고 타야 되고, 맞아. 밀고 타야 되고. 맞아. 지하철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왜 이래? 쌀 데도 없고 버릴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데도 너무 불편한 거야. 예,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죠, 다른 선진국인 부분. 것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멋에 살고 멋에 죽는 나라에서 어쨌든 좀 멋을 좀 장착을 하고 오셨습니까? 하려고 준비. 그래서 지금 요 흠영이 지금 여러분들 한두달 동안 이제 수염을 이제 한번 길러볼 예정인데 프랑스에 있는 동안 수염을 좀 길러봤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여러분들 밑에다가 댓글로 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말고 그러니까 수염이 점점 좀 길러가면서 괜히 또안 익숙하다고 아 흠형 뭐 그냥 잘라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로 잘 그렇죠. 어울리면 잘 어울린다 이런 걸 달아주시면은 두달 후에도 계속 이제 지속을 하는 거고 두달 동안 계속해서 댓글로 이제 만류를 당한다면 이제 두달 후에 가감 없이 네. 아, 미련 없이 사실 그 프랑스 있는 동안 면도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해봤는데 괜찮게 잘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행사가 바로 있으니까 바로 잘랐는데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길러봐도 한번 좋겠다. 네, 그래서 한 해봐라. 딱두 달만 길러보고 별로다. 그럼 이제 그렇죠. 과감하게 밀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재가를 받고 이제 시작은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의 재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댓글로 그 너무 비난 말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은 네. 흠영이 앞으로의 이런 어떤 외관 변화에 여러분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달 컷이었어요. 한달 컷. 인우형 제발 수염 좀 아하. 잘라. 인우형 배기 싫어. 그렇지. 그랬죠. 네, 흠영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제 얼굴에 인테리어 하는 만큼 기타도 인테리어로 나오잖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스토리가 모여서 히스토리가 된다. 아하. 이런 것의 네이밍이라고 볼수 있죠. 아, 스토리아. 스토리아. 네, 이게 이탈리아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스토리, 히스토리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 여성 명사로 그걸 이제 스토리아 이렇게 아마 그걸 갖고 온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스토리아 2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최근 가장 소리 좋은 인테리어 소품. 그렇죠. 근데 너무 그 인테리어 소품의 그 포커싱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좀빵 터졌는데 웃었는데 막상 쳐보니까 사운드가 소리가 좋아.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기대 이상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중 한번더꼰 전략이 아니었을까? 약간 인테리어 소품 막 이런 느낌으로 기대치를 낮춘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짠 좋아. 그래서 더 소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토리아 2는 이제 지난 시간에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서 이번에 솔리드 마호가니 탑으로 바뀝니다. 탑솔 모델이에요, 둘 다.
스펙 보러 살펴볼게요. 54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cm 무게 1.75kg 두께 104mm 구프레 뒤뜰을 75mm로 뭐 세부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1.78, 1.75 뭐 구프레 74, 75 오차범위 내에 있죠. 콘서트 쉐입에 상판 솔리드 마호가니에 바인딩이 탑에는 없고 백쪽에는 마호가니에 블랙 바인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그런 바인딩이고요. 사운드홀에는 아발론과 아이보리 조합의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발론이 살짝 그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약간 화려하네요. 축구판 마호가니 피니쉬는 세미글로스입니다. 세미글로스인데 그냥 완전 매트 아예 글로스가 거의 안 보여요. 네, 안 비쳐요. 그냥. 네. 나톤에게 오픈 기어 샴페인 골드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유레아 너트 43mm 너비입니다. 지판 목재는 월넛에 지판 공률 반지점 400mm, 스케일 길이는 634mm에 프렛은 20프렛까지 있네요. SRT 피에조 픽업 시스템에 월넛 브릿지 그리고 핀이 브라스 재질로 또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인테리어 소품적인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바로 비교해 볼게요. 소리가 좀 더 선명하고 알이 굵은 느낌이고 이게 좀 더 포근하고 이게 그 목재 네. 목재 성향이랑 딱, 그 느낌. 딱 맞죠? 네, 맞아요. 네. 스프루스 성향과 마호가니 성향. 네. 좀 더 차분한 느낌. 맞아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 사운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싼 기타야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네, 확실히. 네. 싼 느낌 전혀 없어요. 네.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거 시기에 되게 좋네요. 포근한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앰프 한번 볼게요. 이게 같은 성향이고 사실 그 가격도 같고 같은 스토리로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미드를 확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래대로 쳐보고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빼볼까요? 네, 얘는 덜 많이 안 까도 하네요. 미들이 미들 그죠? 한 반만 깎아볼게요. 네, 절반만. 충분합니다. 더 안 깎아도. 오, F톤은 얘가 더 좋네요. 좋은데? 소리가 좀 차분하니까 오히려 앰프에 꽂았을 때 밸런스가 더 좋게 나오네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앰프 모니터를 해봤는데 확실히 지난 시간과 성향이 조금 달라요. 네. 목재. 네. 목재 타신 것 같아요. 목재에서 오는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된 사운드였습니다. 아 요거,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소개 보시면 맞아요. 색깔. 이거 파란색. 색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색깔이 좀 다르죠. 지난 시간에 잿빛. 네. 얘는 파란 계열. 좀 진한 푸른색, 네 찐청 느낌이네요. 찐청이에요, 찐청. 네,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뻘겋습니다. 네.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패브릭 쇼파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상상이 됐다면 이거는 그 마관의 탁자 같은 거에 목재로 돼 있는 그런 집에서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가구는 마호가니라고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마호가니. 네, 알겠습니다. 가장 소리 좋은 가구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소리 좋은 고가구 이렇게 이렇게 드리도록 고가구 고가구. 들어가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1. 똑같죠? 지난 시간과.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1점. 저랑 같네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유저빌리티가 하나 빠지면서 명호씨랑 같아졌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71점입니다. 스토리아 1이 71.5, 마호가니가 스토리아 2가 71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솔리드 마호가니 탑에 이제 안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네.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글로스 세 대 중에서 유일하게. 네네네. 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스펙으로 예상을 해보건데 이 스프루스와 마호가니 지금 두 개 들었던 사운드 중간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아~ 마호가니여서 좀 차분해진 것과 글로스라서 좀 이렇게 튀어오르는 어허. 그런 사운드가 그 중간쯤. 중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스토리아 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